건강한 식생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채식이 건강식의 기본이 채식이다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항산화물질, 산화방지물질이 우리의 그 활성산소를 막아주기 위하여 그 활성산소가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방지해주는 산화방지물질은 물질이 건강 보호에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 항산화 물질은 다 무슨 성 물질이다? 식물성 물질, 동물성 물질이 아니에요. 그 산화방지제 중에 가장 중요한 산화방지제가 특히 뭐라고? 비타민 C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가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그렇게 한참 비타민 C가 떠들썩하다가 갑자기 탁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거는 비타민 C가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좋은 비타민 C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다 적당히 섭취해야 되니까 적당히. 그래서 좋은 거라고 많이 섭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뭐 녹즙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녹즙 마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녹즙을 그냥 짜가지고 마시게 되면 그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뭐 당근즙을 마신다. 여러분 당근즙 한 잔 만들려면 당근이 한 세 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당근 색깔 있죠. 그걸 베타카로테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베타카로테인이 들어 있는 식물성 음식은 너무나 많아. 호박 뭐 종류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잠깐 보여 드린 대로 이런 모든 식물성 색소. 그렇죠? 이 빨간색 뭐 이런 색깔, 모든 색깔, 식물의 모든 색깔을 만들어내는 이 색소가 다 화학물질이에요. 그 화학물질 이름이 다 달라. 그 화학물질들이 전부 다 산화방지물질이야. 그러니까 식물들은 이쁘기도 하고 색깔도 내서 아름답게도 해주지만은 그 아름다움 자체가 아름다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유전자를 보호해주는 산화방지물질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여튼 그 아름답다는 것이 이래저래 좋아요. 우리의 마음에도 아름다운 게 좋지만은 또 사실상 물질적으로도 그 아름답게 해주는 색소들이 산화방지제로서 우리 유전자를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 유전자를 보호하는 산화방지 물질이 많이 섭취가 돼야만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하는 것을 또 막아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활성산소가
활성산소가 와서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켜서 파괴하고 세포막도 파괴해서 자꾸 세포를 죽이니까 빨리빨리 죽이니까 노화 현상이 빨리빨리 오고 그다음에 또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산화시켜서 손상시키니까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제 산화방지 물질 비타민 C나 이런 것들 이걸 다 막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성 음식에는 이 지금 활성산소가 가장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주범인데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산화방지제가 동물성 음식에는 없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식물성 음식이 이 건강식이 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성 음식에는 또 전혀 없는 거, 식물성 음식에만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식이섬유. 옛날 말로는 섬유질이라 그랬습니다. 섬유질, 식이섬유 또는 섬유질, 영어로는 fiber라고 불렀어요. Dietary fiber. 이 섬유질이란 게 뭐냐면,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이 섬유질이라는 탄수화물은 우리가 먹어도 분해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그대로 섬유질 그대로 남아서 대변에 섞여 있어요. 그 이제 섬유질 이게 뭐 하느냐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복숭아 통조림을 만든다. 그럼 복숭아를 이제 껍질 벗겨 가지고 잘라 가지고 이제 담그잖아요. 그래서 통조림 만들면 복숭아가 어떻게 돼? 쪼그라들어요. 부풀어 올라요. 예, 네, 그런 점 부풉니다. 그게 왜 부푸냐 하면 복숭아 안에 있는 섬유질이 그 설탕물을 빨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풀어져서 본래 복숭아 크기보다 뭐예요? 더 불어서 그래서 우리가 불어난다 그러잖아요. 그 불어나게 하는 것이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질이 이제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이제 배추니 상추니 시금치니 이런 데 섬유질도 있고 과일의 섬유질도 있고 이 섬유질이 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섬유질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하면 우리 장 안에 세균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동물성 음식을 식사를 많이 먹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잡시는 것처럼 식물성 건강식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장내 사는 세균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즘 이 장 안에 소위 장내 세균 무슨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많은데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 장내 세균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장내 세균이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세균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세균이 있어야 돼. 있는데 어떤 종류의 세균들이 어떤 비율로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장내 세균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장내 세균이 무슨 균이에요? 뭐 잘 알아요. 유산균이야. 근데 유산균 말고도 각종 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하는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소위 좋은 장내세균이 있고 나쁜 장내세균이 있어. 그런데 이제 이 장내세균의 종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 결국 이 식이섬유 때문에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 육식을 좋아하고 이 채소를 잘 안 먹고 과일을 잘 안 먹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식이섬유가 별로 없는 음식 또 고기만 먹기 때문에 고기에는 식이섬유가 섬유질이 하나도 없어요. 식이섬유는 전적으로 식물성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이제 그 섬유질이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 이 장 청소를 잘 해줘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설거지 할 때 세제를 스펀지에 그래서 묻히잖아. 그러면 세제를 조금 짜서 묻히면은 그게 이제 스펀지에 스며들어가잖아, 세제가. 그리고 이 식이섬유, 섬유질이 그런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접시를, 설거지할 접시를 닦는단 말이에요. 닦으면 이제 세제가 조금씩 조금씩 나와서 다 닦아주잖아. 이제 그것처럼, 이 식이섬유, 음식 속에 있는 식이섬유가 장 속에 들어가서 장을 다 닦아줘요. 그래서 장 청소가 잘 돼. 그런데 이 식물성 음식이 안 들어가면 과일이나 채소나 무슨 콩이나 콩에도 섬유질이 많고 사과에도 많고 모든 과일,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섬유질이 많아요. 그래서 장 청소를 깨끗하게 해줘요. 섬유질이 섭취가 안 되면 주로 육식만 하고 이 채소 과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장 청소를 잘 못 하겠죠. 장 청소를 잘 못 하면 이 장이란 것이 아주 이 굴곡이 많아요. 예, 한번 보여드리면 계속 보세요. 장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나보세요. 이렇게 속으로 푹 패 들어가서 이런 데 찌끄러기가 들어가면 이 청소가 잘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육식을 많이 하면 찌끄러기들이 이런 데 많이 쌓인다고. 쌓이면은 이게 이제 부패가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나쁜 물질들, 뭐 부패된 물질들 이런 걸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이 장 안에 많으면 그런 물질들이 이 발암 물질 역할을 해가지고 장 세포들의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역할을 해서 이 장암이 많이 발생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식하는 사람들이 대장암 걸리는 확률이 훨씬 더 많고 또 대장암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찌끄러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쌓이니까 이게 장 세포들이에요. 이게 장 세포들 이거는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 이 찌끄러기 쌓이면 이제 이게 또 몸으로 흡수가 돼 피 속으로. 피속으로 흡수가 되면 사람 몸에서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나. 좀 입에서도 냄새 나고, 겨드랑이에서 또 땀 날 때 아주 그 땀 냄새가 아주 안 좋아요. 요즘처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음식을 건강식을 하고 있으면 땀 나도 불쾌한 냄새 안 나잖아. 그렇죠? 그러나 고기 많이 먹고 뭐 이렇게 건강하지 않도록 먹으면 땀날 때도 땀 냄새도 뭐 복잡하다고 불쾌한 냄새 많이 나지만은 이렇게 깨끗한 음식 먹고 땀 아무리 흘려도 땀 냄새가 그렇게 불쾌하지는 않아요. 땀 냄새까지도 깨끗한 냄새가 나.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방구를 끼워보면 알아. 방구를 껴보면 육식 방구는 아주 방구 냄새가 불쾌하고 독해요. 이건 소리는 적은데 아주 나쁜데 이제 뉴스타트 방구는 끼면 이 소리는 커요.
그리고 이 빵구 깨서 양도 많아. 아시겠죠? 그래서 소리는 크고 붕 하고 뭐 나오는 깨서는 많은데 냄새는 뭐예요?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시원하죠. 예? 근데 이제 이 육식 빵구는 시원하지가 않아. 근데 이게 시원하지도 않고 냄새는,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서 육식 빵구를 끼면 이거, 예,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이 식이섬유질이 부족한 그런 육식을 많이 할 때는 여러 가지로 나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찌꺼기에서부터 나오는 나쁜 물질들이 흡수가 돼가지고 뭐 유방에 가면 유방세포를 또 자극하고 변질하고 그래서 다른 유방암을 비롯해서 폐암, 그다음에 전립선암, 혹은 난소암 이런 것을 일으킬 확률이 더 높아져. 그러니까 이게 육식이란 게 여러분 그래서 제발 육식을 위주로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돼. 육식을 먹어도 아주 드문드문.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지 육식을 고기만 위주로 먹으면 틀림없이 병 나요. 병 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육식을 하면 이 아주 나쁜 장내세균들이 많이 자라게 돼요. 그 이 장내세균 나쁜 장내세균들이 많이 자라면서 나쁜 물질들을 세균들이 생산해내는 그거를 또 우리는 흡수를 하고 이래가지고 건강에 참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깨끗하게 이 채식 건강식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3대 영양소하고 이제 나머지 뭐 무슨 광물질 뭐 이런 그다음에 비타민 이런 영양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식물성 음식에는 그런 것들이 다 고루고루 갖춰져 있어. 그런데 동물성 음식에는 그게 고루고루 준비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음식을 채식 건강식을 하면 그 영양소의 균형이 잘 맞아. 그다음에 이제 3대 영양소의 균형. 자, 탄수화물 3대 영양소 탄수화물 그다음에 또 뭐예요?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이제 이게 3대 영양소죠.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이 균형이 깨지면 정상 건강한 세포들이 이 균형이 안 맞으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수화물이 70%. 그 다음에 단백질이 15%, 지방이 15%.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세포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래서 아무리 나빠도 탄수화물 아무리 줄여도 60% 이하로 가지 말도록. 뭐 최근에 이 고지방 식사, 고단백 식사를 해라.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난 한 15년 동안에 이 탄수화물을 위주로 섭취하는 이 식단이 아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 아주 나쁜 평판 받아가지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드디어 지난 한 10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는 입장에서 참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TV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또 떠들어대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센터 건물 하나를 유지하는데, 여러분, 무슨 비용이 제일 많이 들까?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세, 요즘은 기름값, 기름값이 날씨 춥고, 그러면 기름 많이 떼야 되잖아. 이래가지고 수지가 맞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 탄수화물은 이게 에너지를 우리 몸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구조예요. 구조. 구조. 그러니까 건축 자재, 이런 거야. 아시겠죠? 그 뭐, 건축,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들이 자꾸, 이제 죽고 새 세포를 만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 구조, 자꾸 벽돌을 갈아 끼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뭐 사실 이런 건물에 건축 자재가 드는 거는 별로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15%쯤 되고 지방도 한 15%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80%로 다 80, 10, 10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적어도 이 70%, 15%, 15% 이 균형만 딱 맞으면 돼요. 그런데 육식을 위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육식은 어떻게 되냐면 단백질이 40%, 또 이게 지방이 40%,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뭐예요? 20%. 그래서 여러분 뭐 한우집에 가가지고 고기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나서 벌써 배가 부른데 이제 탄수화물은 그저 뭐 조금밖에 안 먹잖아요. 쌀밥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먹으면 이렇게 돼 버려. 그러면 세포들이 이게 완전히 균형이 깨지는 거니까 세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저 영양소의 3대 영양소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는 발암 물질이 들어오면 세포들이 더 금방 항복해 가지고 암세포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가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에 오신다, 센터에 오신다. 그럼 이제 야 외부적인 환경, 공기도 좋아진다. 이제 드디어 물이 깨끗한 물이 막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대 영양소의 균형도 맞아진다. 그러면 이제 암세포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짐 싼다 그랬어, 아시겠죠? 이제 이렇다면 우리 암세포는 다시 옛날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때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잘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스타트식으로 지금 잡수고 계시면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다 이렇게 70%, 15%, 15% 다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잡수신다고 해서 채식을 위주로 잡신다고 해서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쌀에도 단백질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쌀밥에도 단백질은 8%, 9%가 돼. 그 다음에 여러분 두부, 콩 종류에는 단백질이 25%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감옥 가는 거를 뭐 먹는다 그래요? 콩밥 먹으러 간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옥 갔다 나오면 더 건강해. 네. 왜? 그 콩밥 먹이니까. 왜냐하면 흰 쌀밥만 먹으면 단백질 좀 부족하죠. 왜? 단백질이 한 몇 프로는 들어가야 되는데 15%는 들어가야 되는데 흰 쌀밥만 자꾸 먹고 먹으면 8% 9%밖에 안 되니까 단백질 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감옥에 가서 콩밥을 먹으면 자 8%에다가 15% 해가지고 섞어 놓으면 몇 프로 되겠어? 평균 내면 15%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두부 먹고 견과류 먹고 이렇게 되면 전혀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식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이런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단백질 그러면 소고기인데 주로 그렇죠. 그럼 소는 뭐 먹어요? 풀만 먹고 풀에 단백질 다 있다고. 그러니까 소고기에 단백질이 있지. 풀에 단백질이 없으면 소는 못 살죠. 그러니까 소도 콩 잘 먹고 그래서 채식해도 다 단백질을 소고기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야 그럼 단백질은 어디서 섭취하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아직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채식이. 그래서 채식 건강식이 채식을 위주로 한 건강식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또 채식을 하면 그 식물성 음식 속에는 그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물질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 하여튼 그래서 이 채식을 위주로 한 식물성 음식이 생명이 들어와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뭐가 된다? 기본 여건, 그렇죠? 기본 여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박사님 회는 어떻습니까? 생선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고기가 아주 땡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은 루마니아라는 데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루마니아.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 루마니아가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때 이제 독재 정권에서 방금 공산 독재 정권이죠. 차체스큐라는 아주 악독한 독재자가 그냥 독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루마니아는 뭐 생산품도 별로 없고 주로 외국에 이제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거기는 이제 목축업이 발달해가지고 거기 소고기밖에 없었어. 그래서 국민들을 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루마니아 가면 특징이 사람들이 살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체격이 아주 좋아요. 날씬하고 뚱뚱한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서 막 뿅 가겠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다 깨끗하고.
그런데 거기서 열흘이 있으면서, 아, 가난해가지고, 채식을 해도 좀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삼시 세 끼, 빵 쪼가리, 빵 세 쪽, 네 쪽 해가지고, 토마토, 그 다음에 오이, 썰어서 그냥 샌드위치에서 그냥 먹는 거야. 이야, 그거를 열흘을 먹고 나니 미치겠대요. 바나나도 하나 못 얻어 먹는 거야. 그만큼 먹을 게 없어요. 그런지 비행기를 타고 LA에 탁 도착하니까 막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어. 와, 옛날은 뭐 별로 뭐 갈비니 뭐 이런 거 뭐 간판을 봐도 뭐 별로 안 땡기던 게 막 와 미치게 땡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단골 그 호텔이 있는데 그게 뉴 서울 호텔이라는 호텔인데 그 아래층에 식당에 음식을 아주 깔끔하게 잘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소고기는 그렇고 그 조기구이 한국서 조기를 그러면 조기들이 다 작잖아. 자, 근데 미국의 조기는 한국 조기 한 네 배 다섯 배는 돼요. 큼직해서 그거 한 마리만 먹어도 충분해. 미국말로 코비나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여러분 한꺼번에 두 마리를 시켜가지고 식당에서 먹으면 또 누가 흉볼까봐 방에서 룸서비스를 해서 방에 배달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개눈 감추듯이 확. 그래서 근데 이제 생선은 어떤 생선이 좋으냐 하면 깨끗한 생선이 좋아요. 깨끗한. 근데 깨끗한 생선이 어떤 생선이 있냐 하면 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성경은 재미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음식도 어떤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한데 그 레위기 보면 레위기 11장 보면 그런 얘기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이제 생선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생선을 먹고 싶거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거를 먹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전부 다 아웃입니다. 새우, 뭐 조개, 뭐 장어, 뭐 영덕 대게, 뭐 이래서 하는 거 다 아웃이야. 몇 가지 안 됩니다.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는 기껏 해봐야 뭐예요? 기껏 해봐야 기껏 해봐야 조기 그렇죠 조기 민어 뭐 그 다음에 연어 뭐 갈치 뭐 이 치자 돌림들은요 치자 돌림들은 다 아웃이야. 그러니까 근데 가만 보면요, 이 치자 돌림, 뭐 멸치 이래서 한 치자 돌림 있잖아요, 꽁치 이래서 하는 것들은 비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들은 다 이게 청소부들입니다. 알고 보면 더러운 물 청소하고 바닥 청소, 갈치 머리서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생선들은 조금 더 깊은 바다에서
주로 이제 플랑크톤 먹고 이제 이렇게 깨끗한 그래서 특히 이제 전복 뭐 이런 거는 오징어 이래서 먹는 거는 이제 그 게 뭐 이런 거는 삼가하는 게 좋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해놨음. 그래서 그게 과학적인 이유는 뭘까? 과학적인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과학적인 어떤 이유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랫동안 찾아보다가 드디어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 해변가에 사는 그러니까 해변가에 사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 이제 위암, 간암, 뭐 식도암 이런 거예요. 근데 중국도 내륙 지방에는 뭐 위암, 간암 이런 게 별로 없는데 해변가에 해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 근데 그런 암을 일으키는 제일 잘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질산 아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아질산 아민이라는 것은 이 아질산염이라는 물질과 아민이라는 두 가지 물질이 이렇게 화합된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질산염은 어디서 오냐 하면 아질산염은 질산염으로부터 와요. 이 질산염이 절여지면 소금으로 절이면 절이면 아질산염이 돼. 그럼 질산염은 어디서 많이 오나? 채소야. 그러니까 절인 채소에는 결국 아질산염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김치가 절여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장아찌 뭐 닭꽝 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그런 거 많이 먹잖아요. 절여진 채소.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이 먹고. 그런데 이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은 혼자서는 전혀 발암 물질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민 이 자체도 전혀 발암 물질이 아니야. 그런데 이 아민이라는 물질이 바로 해물에서 오는 거야. 그런데 이 아민이라는 물질의 특징이 뭐냐면 꼬릿꼬릿한 냄새를 풍겨. 그 예를 들어서 오징어 냄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미하고 돔하고 뭐 우럭 이런 거 하고 오징어하고 아민 함량을 비교하면 한 200배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제 게, 뭐 새우 이런 거 꼬릿꼬릿하잖아. 그래서 그런 해물에는 이 아민 함량이 굉장히 많은데 아민만 가지고는 발암 물질이 아니야. 뭐하고 뭐하고 합하면 아질산염과 아민이 합하면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아질산 아민이라는 아주 맹독성 발암 물질이 되는데, 이 발암 물질, 아질산 아민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 경상도 남해안, 뭐예요? 동해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젓갈을 좋아해. 그렇죠? 젓갈을. 그래가지고 김치에도 뭐예요? 온갖 걸다 넣어요. 젓갈 김치.
전라도에서는 젓갈김치 잘 먹죠. 먹어요. 난 경상도만 젓갈, 전라도 사람들은 젓갈김치 안 먹는 줄 알았어. 예?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김치떡에다가, 여러분, 무슨, 많이 넣자, 새우도 넣고, 예. 경상도에서는 안 넣는 거 없어. 그 뭐, 갈치도 썰어서 넣고, 안 넣는 게 없어요. 하여튼, 명태도 넣고, 안 넣는 거 없어. 근데 전라도에서는 다 넣지는 않잖아요. 그러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아질산 아민의 섭취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간암, 위암이 아주 많고, 한국 사람들도 간암, 미국 가면 간암 환자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도 위암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미국 가면 위암 환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미국에서는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이래가지고 한국에서도 옛날에 대장암 환자 찾아볼 수가 없었고, 전립선암, 폐암 환자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고단백 식사가 되니까, 고기 위주 식사를 많이 하니까, 이제는 암 발생이 옛날에 없던, 한국에는 없던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 이제 난소암, 이런 게 이제 유방암 이런 게 막 생겨가지고, 이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음식이 같으니까. 아시겠죠? 요즘 젊은이들 뭐 햄버거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햄버거가 맛있긴 맛있어요. 저도 미국 가가지고 햄버거를 얼마나 먹었지만, 맥도날드 먹을 때마다 천국 기분. 이렇게 맛있는 게 있구나. 그렇게 막 먹고 살았으니 막 기관지 전식에다가 막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막 중농증에다가 막 온갖 병에 다 걸렸어 제가. 무좀에다가, 예. 치질에다가 막, 예. 15가지 병이 있더라고. 아시겠죠? 그거는 제가 의사인데 제가 처방한 약 가지고 완전히 날 수는 없는 병들이에요. 그 15가지 병들이 다. 근데 제가 뉴스타트 하고서 그 병들이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 제가 이게 뉴스타트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 한 거예요. 그때 병원 할 때는 제가 벤츠 타고 댕겼다고. 근데 뉴스타트 하면 벤츠 타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역시, 하나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생선을 꼭 먹어야 되겠거든. 뭐예요? 이런,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이런 생선을 먹으라는 말이 정말 이게 옳은 말이구나. 과학적으로도 옳은 말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 그 성경이란 것은 참 진리의 말씀이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자, 또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여러분, 한국에는 또 한국 사람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 말을 왜 그렇게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저께 누가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지금 제 아내가 막 큰일 났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왜 큰일 났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임파암인데, 어느 목사님이 포도요법을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하루 종일 포도만 먹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그 목사가 의사요? 그 이제 그런 목사라도 어떻게 사람이 포도만 먹고 낫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는 좀 멍텅구리지. 어떻게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균형 있게 먹어야 되는 건데. 포도만, 그러니까 면역력이 어떻게 되겠어? 네. 다운되니까 암이 확 퍼져버린 거야.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막, 호흡 곤란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아니, 중환자실에, 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대요. 하, 참. 이제, 그런데, 자기가 이제 유튜브를 보고, 박사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박사님한테 와야만 살겠대. 아니, 인공호흡이 지금 필요한데, 뉴스타한테 어떻게 온단 말이요? 네. 그, 이 친구, 그래서 어떻게 올래요? 그러니까, 호흡기 빼고 온대, 또. 아, 이게 뭐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호흡기를 뺄 정도로 좀 회복을 해야 뉴스타트 와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호흡 곤란은 이거는 지금 급한 일인데 그 호흡기 뺐다가 죽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하는 포도요법을 하겠다는 거야. 이거 참, 참 답답할 노릇이요. 그러니까, 포도라는 것에 대한 무슨 신비로운 뭐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 포도주가 나오니까 뭐 포도 먹으면 좋다는 그런 이론인지는 몰라도, 솔직히 말해서 참 이게 웃기고 한심한 노릇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 과식하면 안 됩니다. 과식. 그래서, 그리고, 간식을 피하세요. 간식. 간식. 이 간식을 자주 하면 소화기관이 휴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화기관이 끼니 때마다 해서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또 찔끔 뭘 먹고 또 찔끔 뭘 먹고 그러면 이놈의 소화기관이 계속 뭐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 나중에 소화기관이 아주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소화가 나중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간식을 하시지 마시고 하루에 세 끼 딱 먹고 다음 끼니 때까지는 간식하지 마세요. 군것질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착실하게 할 것. 옛날에 어떤 분이 한국에서 보니까 영어 학원 선생이었대. 근데 그 사람이 또 아침 식사를 안 하는 게 좋다. 이거 웃겨도 보통 웃겨. 밤새 저녁 식사하고 밤새 안 먹었는데 아침 식사가 제일 많이 필요해요. 그거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 그런데 그 사람이 의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아이고, 막, 그래서 그 사람 책도 쓰고, 그래서 뭐, 아침 굶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었다고요. 아침밥을 착실하게 먹어야지. 그리고 저녁 식사를 어떻게, 가능하면 가볍게. 그래서 여기는 저녁 식사가 가볍게 나오잖아. 그래야, 저녁에 주무실 때 속이 뭐예요? 싹 비어가서 깨끗한 속으로 주무셔야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일 나쁜 간식이 무슨 간식이냐 하면, 예, 야식입니다. 아시겠죠? 야식하고 자면 꿈자리가 아주 사나워. 왜? 내 머리는 자는데 여기서는 뭐요? 막 소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이게 100%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식 아주 좋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뭔가 출출하다, 뭐 이럭저럭 해서 오늘 점심도 부실했고 저녁 식사도 부실했고 그런데 아이고 왜 자려고 그러니까 배고파서 잠이 안 온다. 그때는 과일 아시겠죠? 뭐 오렌지나 무슨 사과나 무슨 뭐 감이나 뭐 이런 뭐 복잡하지 않는 그런 음식 소화를 간단하게 시킬 수 있는 것들 그때는 또 뭐 꿀물이라도 한 잔 타서 드시든지 뭐 주스를 한 잔 드시든지 그래가지고 허기가 져서 안 되겠다 할 때는 그때는 또 뭔가 그렇게 먹어줘야 될 필요가 있죠. 예? 예. 물. 예, 물, 물 와. 물 먹으면 어떤 예? 물 마시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에 목 마르면 물 마셔야지. 예. 새벽에 마셔야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만 하시면 소화가 잘 될 거예요. 위장이 푹푹 쉬어주고 또 밤에도 위장이 푹 쉬고 이러면 아침에 이제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이 아주 힘차게 소화를 시작하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간간이 모든 우리 몸의 기관들이 이렇게 일했다 하면 뭐요? 휴식해주고 또 일했다 하면 휴식해주고 그런 게 확실하게 이제 사이사이에 휴식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외에 뭐 또 식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예? 예? 아, 우유는 구태야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유 뭐 가끔 예? 우유가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유 안 마셔요. 우리 집 사람이 우유를 가끔 마시고 그런데 뭐 계란을 일주일에 한 4개 정도 이제 먹고 우유를 꼭 마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뭐 골다공증 때문에 뭐 칼슘 때문에 뭐 우유가 어떻고 그런데 이렇게 채식을 하시면 칼슘 공급이 충분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육식을 하시면은 우유 같은 게 필요해. 왜냐하면 육식은 고단백 식사거든. 이 고단백 식사는 단백질에는 질소 성분이 많아요. 나이트롤 질소 성분이 많은데 이 질소 성분이 너무 많으면 암모니아가 많이 발생해. 예, 암모니아. 그래서 암모니아가 많이 생기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이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이거든. 그런데 단백질 많이 먹으면 아미노산이 많이 생기고 아미노산이 많으니까 암모니아가 많이 생겨.
그럼 이 암모니아는 간이나 이런 콩팥에 부담이 되는 독이야.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빨리 배설해야 돼. 그러면 이제 간에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간 나쁜 사람은 단백질을 제한해야 돼. 왜 암모니아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 암모니아산이 많아지면 피가 산성화돼. 암모니아산이니까 산성이지. 근데 산성이 되면 이 칼슘을 많이 빼내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를 먹어서 칼슘을 보조해 준다. 그래서 뭐 칼슘 여러분 우유 가끔 마시고 싶거든. 뭐 일주일에 한 석잔 정도 뭐 그렇게 마시고 그거를 매일 뭐 좋다고 하루에 뭐 두 잔 석 잔 마시고 그러진 마세요. 그다음에 또 방구는 나온다 싶으면 가차 없이 꺼버려 그냥. 방구를 왜 참아? 그 뉴스타트 방구는 이 냄새 안 나고 소리만 크니까. 강의실에서도 맘 놓고 끼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육식 방구는 아주 나빠요. 육식 방구는 이게 메탄 가스고 이 독이 많아. 아시겠죠? 그런데 이 뉴스타트 방구는 이 채식 방구는 탄산가스밖에 없어. 탄산가스는 뭐 독성이란 건 없으니까 탄산가스가 너무 많으면 나쁘지만은 그러나 메탄가스 이 암모니아 가스 이런 것들은 나빠요. 땅콩 뭐 괜찮죠. 여기서도 땅콩 나오잖아요 가끔. 간식은 하지 마세요. 간식은 식사하고 음식하고 같이. 3대 영양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먹는 한 그냥 땡기는 대로 잡세요. 그 걱정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금방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거 찾지 말라 했잖아요, 제가. 그런 거 찾지 마세요. 젓갈은 안 좋다니까.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식으로. 여기 식으로. 자, 또 저기 식물성 음식에 지방 다 있어요. 콩에도 콩기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들이 살지, 토끼도 살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 특히 덕지, 낙지, 오징어, 조개, 뭐 새우 이 아민이 많은 것들은 콜레스테롤도 특히 많아. 그래서 역시 안 좋아요. 예. 그 뭐 청국장이 좋다 했었는데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장내 세균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발효되면서 그게 좋은 세균이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건강식을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는 한 뭐 필요 없이 청국장 먹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국장은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냄새가 고약하면 나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청국장도 집집마다 냄새가 달라. 그 집집마다 냄새가 다른 이유가 뭐게? 그 박테리아가 달라요. 그래서 그 대대로, 그 예를 들어서 스위스의 치즈가 유명하다.
그러면 집집마다 그 치즈 맛이 달라요. 그건 뭐냐면은 집집마다 전해 내려오는 그 세균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세균 덩어리를 항상 보관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음 치즈를 새로 만들 때 그 보관하고 있던 옛날 치즈를 잘라서 넣어주면 그 세균들이 들어가서 또 그래서 항상 그 집안에 같은 세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합이 잘 되면 맛이 참 좋고 그런데 이제 야, 와 이거 냄새 와 이런 거는 안 먹는 게 좋아요. 그 요구르트를 먹는 게 유산균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식을 하면 요구르트가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요구르트 필요 없어. 안에서 다 해결해. 그래서 막 뉴 스타트 하면 막 걱정할 게 뭐예요? 없다 이거야. 아시겠죠? 네.